나 오늘도 이솜님이 구매하신 네. 레트로 관련 게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게임이고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종이 보니까 뭐 패미콤이라든지 닌텐도 쪽 게임들이 좀 많아 보여요. 네, 이게 지난달이 이제 세가, 지지난달이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이번이 이제 닌텐도 쪽이다라고 닌텐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아, 않습니다. 많지 이제 않다. 빨리 가볼까요? 네. 첫 번째 게임, 네. 짜잔. 요건 뭐죠? 온인가? 네, 오니 네. 파이브입니다. 파이브. 네, 이게 그러니까 5탄까지 나왔어? 이게 GB로 아, GameBoy로만 GB로. 1탄부터 5탄까지 다 나왔는데 응? 이게 지금 1탄을 제가 그때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알패고 소개해드렸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재밌어? 그럭저럭 그러니까 막 되게 재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소장 가치는 있겠다 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나마 제일 싼게 45,000원짜리 파이브. 오니 파이브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이 다 넘더라. 비싸요? 네. 아, 이유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면 10만 원이 넘고 아마 일본 가서 싼거 어떻게든 찾아서 구매해도 한 개당 한 6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인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네, 그래서 높겠죠. 물량이 많이 찍히지 않아서 그래서 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게임보이 쪽 게임들이 많이 비싸요. 맞아요. 네, 예.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슈퍼 패미컴 아니면 메가드라이브 이때보다 게이머들이 좀더 많아진 시대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린이였던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 구매력이 한창 높을 때거든. 그래갖고 이게 비싼 게 아닌가. 네, 그나마 요거는 좀 가격이 이제 제가 가는 레트로 카페 같은 경우는 가격 한번 붙이면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붙여지고 꽤 오래 지난 거라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구매를 했지만 45,000원에 아마 지금 이거 이 가격에 구매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게임보이 RPG들이 그냥 아무래도 휴대기로 나오고 또그 당시 기술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좀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네, 있어요. 맞아요. 예. 아기자기한 맛에 사는 거예요, RPG인데 진짜.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가지고 또그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니파이브였고요. 네. 다음은 다음은 타람쥐 아 쿠조떼 치카테 타람쥐 쿠조떼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다람쥐 구조대의 이제 네. 패미콤판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2고, 이제 1편이 따로 있습니다. 네, 1편이 있고, 1편이 워낙 인기 있어서 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 2다 해봤고, 근데 기억에 뭐가 1이고 뭐가 2인지 잘 모르는. 나도 네, 분명히 너무 원투 다 어렸을 때. 해봤거든.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이게, 그 패미콤 후기에 나온 작품이어서 그런지 가격이 비싸요. 이것도 이제, 저는 그나마 이게 상태가 일부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40만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40만 원이요? 네. 근데 이게 상태가 온전했으면 얼마였겠어? 한 60, 70은 되겠네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이것도 좀 비싸게 주게 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캡콤이었네, 네. 제작사가. 예. 그리고 상태가 엄청 좋아요. 그러네. 네. 언뜻 봐서는 이제 하자를 느끼기 힘들 만큼. 근데 이거 꺼내면 안 됩니다, 이제. 왜죠? 네. 여기 뭐 덜렁거리는 게 있어갖고. 그래. 혹시 상태가 안 좋다고 한게 게임이 구동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야. 내가 이거 테스트 아, 해봤어. 돌려봤나요? 예. 뭐, 매뉴얼이 한 장이 찢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 여기 바코드가, 원래 없던 바코드 스티커가 붙여 붙어 있는데, 있네. 이걸 아주 잘 떼면은 멀쩡해질 아, 수 있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위험할 수 있기 너무 때문에. 리스키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네가 감수하고 응? 사겠다. 그래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칩앤데일 2. 이거 네. 재밌어요, 게임? 게임 엄청 예,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되게 예. 잘 만든 게임이고, 맞아요. 이 당시 캡콤이라고 하면 사실 아케이드 쪽에서 워낙에 강세였던 회사기 때문에, 패미콤 시장에서도 캡콤이면 믿어준다, 뭐 이런 거는 힘들 수 있는데, 이 작품만 봐도 캡콤의 기술력이,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실력이 어땠는지 알수 있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롱맨을 만들었구나, 캡콤이. 패미콤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는 캡콤을 무시하지 마라. 그쵸. 칩앤데일 네. 패미콤판이었고요. 2탄. 다음은? 타이니 툰. 예, 타이니툰. 어드벤처. 이것도 진짜 네. 재밌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잊을 수 없죠. 이것도 원투가 있고, 예. 이거는 1편이고, 이 당시 이제 간나미 시절. 간남이 네, 코나미. 예. 코나미의 작품이고요. 이게 그, 루니툰즈가 있고, 거기 있는 캐릭터를 SD로 귀엽게 표현한 게 맞아. 타이니툰이었더라고. 난 그걸 구분을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거는 타이니툰 어드벤처. 그게 원작이 플레임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거 시리즈 스필버그가 만든 거? 진짜? 응.
타이니 툰 시리즈를 스피버그가 만들었어요. 그건 몰랐네. 뭐 제작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이 원작의 그 마지막 화쯤에 가면은 그 스피버그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막 개발 제작에 대한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랬었나?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걸 알고 보니까 왠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아, 그리고 지금 봐도 이거 지금 제 8살 딸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이 캐릭터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표지가 너무 이쁩니다. 네, 분홍색에다가 무엇보다 상태 자세히 보시겠어요? 상태도 꽤 거의 괜찮네요. 네, 거의 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다만 이 앞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어쨌든 거의 신품급의 이걸 88,000원에 구매를 했다. 아, 88,000원. 네.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네, 너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작품도 워낙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건 너무 어려워갖고 게임이.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한 번도 못 깨본 것 같아.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 네. 다음은 짜잔. 아, 파판 1, 2. 네, 파판 1, 2. 이게 그때 우리 그 파판 여기 뒤에 장식을 할 때 이거 없어갖고 막 궁시렁대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이게 파판 1, 2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파판이나 파타지 그 이게 4가 나올 때쯤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패미콤으로서는 사실 거의 이제 그 스퀘어 애닉스의 그러니까 스퀘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이고 이게 원래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로고가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4가 처음으로 깔끔하게 바뀌면서 이 작품도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바뀐 그 첫 작품이다. 네.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 1 and 2의 새로운 타이틀로는 이게 처음이다. 네. 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뒤에 보면 이제 원래 타이틀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중구난방이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사실 나는 이런 중구난방일 때가 더 좋아. 파이널 판타지 3도 2랑 아마 비슷한 폰트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1, 2 같은 경우에는 팩 하나에 이제 1, 2가 다 들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예. 팩 하나에 다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꺼내서 보여줄만 한 게 이게 특징이 안에가 되게 허술해요. 이게 그 플라스틱 꽉 같은 게 없어서 이걸로 이제 높이를 보충. 이것도 구성품입니다. 네. 저거 없으면 또 가격이 최소한 만 원은 차이 날 거야. 그렇겠지. 예, 최소한. 예. 플라스틱 꽉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딱딱 팩 사이즈로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이뻐. 하얀색에다가 원투. 그리고 일반적인 패미컴 그 패키지 팩 사이즈보다 좀 크잖아요. 네, 맞아요. 예, 패키지 자체, 아니, 저 카트리지 자체도 네, 살짝 큰 그런 사이즈고. 그다음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공략집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두껍고. 매뉴얼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공략집이죠. 네, 공략집인데 사실 우린 필요가 없지. 네. 아, 어쩌면 전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제가 파이널 판타지 1 리메이크 작품을 PSP로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막혀서 못 깼어. 마지막에? 네. 막힐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딜 가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 진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래갖고 좀 억울한. 네. 예, 공략집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사실 1 and 2를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이제 진열장을 파판으로 해놓으면서 아, 1 and 2가 빠져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인지를 하고 이솝님이 아, 그럼 사야겠다. 아,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정작 구매하고 나니까 뒤에 이제 진열장이 이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그나마 이 상태가 아까 보셨겠지만 안에 그 보충제가 너무 시럽어. 부족해서 이 꽉이 이 정도 상태도 그 되게 희귀하대요. 이렇게 눌리거나 네. 찌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 상태가 좋은 거여서 이거는 135,000원 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1 and 2까지 해서 패미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다음은 짠! 닌텐도 64로 넘어왔습니다.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제국의 그림자. 제국의 그 섀도우 오브 더 엠파이어. 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스타워즈가 90년도 중반에 한번 복각된 적이 있어요. 영화가. 영화 복각이 아니고 리마스터지.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인형이나 아니면 그림으로 대체했던 거를 CG 입혀갖고 중간에 한번 새로 나왔거든. 네. 그때 그걸 기념해서 같이 나온 미디어 웍스, 그러니까 미디어 전개물 중에 하나예요. 아~ 소설도 있고 만화인가? 하여튼 소설 있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고 그래서 그 소설 내용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닌텐도 64로 나온. 네. 예. 근데 이거는 원래 생각이 없다가 이거를 좀 명작으로 치는 그런 그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갖고 이건 사야지 해서 가격이 엄청 쌌어요. 그리고 아~ 이게 지금 가격이 어딘지
28,000원. 어, 싸다. 상태도 트리플 A급인데 닌텐도 64 게임들이 되게 싸요 지금.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다. 네, 좀 있으면 이것도 비싸질 수 있어요. 그래서 28,000원에 구매를 했다. 구매를 했다. 이 장르는 뭐죠? 이거는 이제 그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 도구 파이팅? 개싸움. 네. 그러니까 그 비행선 조종하고 우주 비행선 싸우고 그 조종해서 싸우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것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플레이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이거 명작이래 이래서 산 거지. 내가 알고 산 건 아닙니다. 뭐 이솜님의 구매 물건 중에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플레이나 뭐 어떤 게임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쵸. 명작이래 패키지 디자인이 이쁘네 아니면은 어 RPG를 모으시면서 이런 게임이 없으셔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도발이라든지 그쵸, 뭐 그래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다음 게임. 다음 게임은 짠짠 파이어 무쌍. 파이어 엠블렘. 3DS 판이네요. 네, 3DS 판 파이어 엠블렘 무쌍입니다. 프리미엄 박스 한정판인 것 같아요. 한정판이고요. 어. 원래는 이게 그 스위치 버전을 노리고 있었어요. 어. 근데 스위치 버전에 그니까 그 제가 그 레트로 게임 살 때 강하게 드리는 충고가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오면 없다가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거 한 방 당한 게 이거였어. 무쌍. 이거 레트로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스위치 버전 한정판이 있어서 아 이거 나중에 가서 사야지 하고 다시 갔는데 없어. 스위치 버전 없고 3DS밖에 안 남아 있다. 아... 그래서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 스위치 버전은 이미 플레이를 해봤고 3DS 버전은 오히려 안 해봤거든. 그래서 오히려 잘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이거 게임도 은근히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엄청 재밌게 했어요. 예. 예, 무쌍 시리즈 당연히 스토리는 볼 거 없고 게임 플레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삼국지의 그 무장들이 하는 거를 보는 거랑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거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즐긴 그런 시리즈였어요. 한정판. 네. 다음은 어 초록색입니다. 엑스박스. 제가 잘 뭐야? 구매하지 않은 엑스박스 360 게임이고요. 슈퍼로봇 대전 XO. XO? 네. 이거가 그 슈퍼로봇 대전 GC의 이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식판. 네, 그래서 360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고. 요 같은 경우는 평가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네, 애매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슈로데 시리즈를 놓친 것들이 좀 있어요. 임팩트, 뭐 GC, XO, 그다음에 드림캐스트판 알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안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좀 채워 나가려고 지금 하던 중에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네,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려면 10만 원이 기본 넘고 11만 원, 12만 원? 어? 그런데 일판으로 구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옥션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 싸게 구매한 그런 작품입니다. 앞에 XO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 네. X는 그 엑스박스 때문에 X를 붙인 걸까요? 엑스박스 360에 어떻게든 그 맞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360에 이제 네. 0이랑 X랑 해 가지고 XO지 않을까? 잘 몰라. 잘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데. 근데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3D로 연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기존 슈로데 시리즈랑은 사뭇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엑스박스 진영으로 슈로데가 나온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진영으로 이거 나온 게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네. 제 슈로데를 즐겨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나온 걸 보면은 뭐 슈퍼 패미콤, 플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엔 뭐 스위치 이렇게 나왔는데 슈로데 배경으로 타이틀이 있는데 그 패키지가 초록색이어가지고 예, 되게 좀 예, 신선해서 느낌 신선하죠. 예, 이런 이제 조합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타이틀에도 초록색이 가득해. 어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또 약간 그 콘솔 이제 메인을 이제 또 반영해주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반영해주는 그쵸, 그쵸, 예, 마케팅이죠. 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근데 이때는 그 MS가 약간 좀 일본 쪽 개발사들을 모셔가는 입장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윈윈인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물론 그 서로에게만 윈윈이고 결과적으로 둘 다 루즈였었지만 360 때는 그렇죠. 네. 일본 뭐 일본 시장에서.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게임 패스 쪽에 뭐 세가라든지 입점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MS 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요즘, 시장을 뭐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최근의 행보죠. 그러니까 네. 한국 시장도 좀 잡아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 이제 닌텐도를 벗어나서 예. MSX. MSX판. 예. 요거는 이제 일촌법사의 제목이 좀 되게 웃겨요. 돈나몬다이 뭐 이런 일본 그
방언인데 네. 이거나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 일촌법사 시리즈는 그냥 그래픽 보면은 아 이 게임 하고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그래 뒤에 보니까 알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제믹스로 좀 즐겁게 했었던 그때는 이제 핫팩으로 즐겼지만 어쨌든 그 플레이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뒤에 카시오라고 써 있네요. 네, 카시오는 그냥 퍼블리셔. 퍼블리셔. 네, 퍼블리셔고 구매 이거 제작 자체는 아 일촌법사는 카시오에서 만들었나 보다. 일촌법사는 카시오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마 이제 이게 그 퍼블리싱만 한 게 있고 직접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작품은 카시오에서 그 출시를 한 건데 모아이의 비보라고 이게 되게 퍼즐 게임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그냥 지금 봐도 좀 머릿속에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아 저는 MSX 게임 하면은 되게 큰 패키지에 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그쵸, 약간 그쵸. 페미콤 사이즈로 네. 페미콤 그 당시 팩 사이즈로 이렇게 나온 이제 패키지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카시오에서 출판한 거는 다 이런 식이에요. 아 규격이 통일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MSX 네, 게임들이. 네, 네. 아, 중국은 아마 그냥 그 MSX는 PC 게임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PC 시장이 되게 패키지가 멋대로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고 그나마 이제 카시오에서 약간 통일성 있게 본인들이 그 퍼블리싱하는 것들은 이렇게 내줬죠. 그래서인지 그 앞에 숫자들도 딱 정갈하게 뭐 32, 네. 막 아까는 아까 보여준 게 30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까지 해놨어요. 네, 네. 그게 30번이고 아까 보여줬던 32. 32번.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요거는 짜잔 현자의 돌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가 아마 이게 카시오 게 아닐 거예요. 카시오에서 퍼블리싱하고 개발 자체는 뭐 코나미나 뭐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다의 전설은 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제다의 전설에서 그 던전 부분 있잖아. 그거랑 빼다 박았어. 아 빼다 박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100개의 시간 없었던 거잖아. 같은 해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뭐랄까. 내가 생각한 건 어딘가에 누군가 생각해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태양 아래 뭐 새로운 것은 없다. 네. 예. 뭐 그런 거 마냥 뭔가 동시기에 이 선구자들이 아 서로 막 아이디어 싸움 했었던 이 시절이 되게 독특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다가 2월쯤에 나왔거든요. 이건 월 연말에 나와서 이건 베꼈다고 볼 수도 있고 뒤에 나온 사람이 무조건 의심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라서 그렇죠. 예. 이거 출시를 내가 못 찾아갔고 예.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전 게임 자체는 처음 보는 게임이어서 네 이것도 이제 저는 해본 기억이 없고 그냥 카시오 이 패키지가 이쁘니까 이 시리즈로 좀 네. 구할 수 있으면 카시오 시리즈 네, 네. 좀 구해놓자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다 구해서 넘버링 순으로 따따따따 꽂아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예. 패키지가 그냥, 일단 크기가 뭐 규격화되어 있다고 하니. 예. 이게 그 선 몇 개나 되는데 예. 내가 구할 수 있을런가 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 돈이 아니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걸로 이제 마성전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ER 쿵푸도 있고. 네. 아, 그런 것도 소장 가치가 있잖아. 그쵸. 예. 네. ER 쿵푸 같은 경우는 코나미에서 만든 건데, 이제 카시오에서 출판을 했었고요. 예. 제 돈이 아니니까.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임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예.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응이 좋아서 예,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콘텐츠가 저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예, 이솜님은 좀 힘이 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다. 아, 그럴 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찐 마지막입니다. 네. 네, 이제 진짜 진짜 네, 진짜 진짜 진짜로 새로 구매하는 게 아마 당분간 없지 않을까. 네. 대신에 이제 이솝의 서랍장으로 해서 좀 과거 것들을 꺼내보는 근데 오히려 되게 중요한 게 과거 것들을 꺼내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꺼내서 있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솝 머산리로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진짜. 댓글에는 이제 뭐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약간 저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좀 그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에 진짜로 요 다음 게 나왔다. 이솝 잘 됐구나. 축하한다. 안 나온다. 불쌍한 이솝 도와줘야겠다. 후원 막 이렇게. 네, 이솝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보기 바래요.